자, 요번에 방제 좀 재밌네요. 후원 지더라도 화 안 낼 사람만. 4승 연패네요. 좀 잘 바란 친구네. 아, 근데 나는 빡겜보다 얘기하면서 하는 게 재밌더라. 재미난 친구도 가지고 있어. 한시 나왔고, 상대 토스에요. 생방 처음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안마당을 좀 먹으러 가볼게요. 이제 스포닝 이거 지워주겠습니다. 언제 플레이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7시 같은데요? 코스가 적어야 괜찮이 없어. 내 도끼 왔다는 거? 아, 이게 내 느낌이 맞다가 살펴내는데.
아무튼 사기 맵이 걸리고 있냐. 됐습니까 이거? 교환하면 안 되는데. 털리니까 자꾸 가라네. 아, 근데 상대가 무슨 상대인지 모르겠어요.
딸무요 뭐요? 뭔지는 알고 해야지. 여기가 지금 털릭스면 안 되는 거지. 체크가 지금 중요하다. 어떤 빨리인지 어떤 사기인지. 아, 이거 뜨거운. 다운도 딸리던데요? 맞아, 이제?
이거 들고 죽여야 되는데. 아, 이거 될라나 모르겠다. 영웅을 뭐? 아, 너무 먹는데? 아콘이로? 나왔으려나? 밀어 이게. 이런 게 아, 엄청 이제 여기서 뽑자. 프로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못 밀면 다 먹겠는데?
폰 많이 주면 답 없어. 눈이 보이지. 아이 먹었다 씨. 이거 영웅들이야 이거 다? 넥서스 깨자 넥서스. 아 이 자식아 알디가 게임 독카트 한다네. 게임 독카트 합이네. 4승 0패. 나 시간 싸움이었다. 시간 싸움 여기 지금 막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가드라 아니어서 못 이겼다 이거 진짜. 자원 많을 때 가드라는 미친 듯이 세거든. 빨모에서도 가드라가 엄청 세거든. 아, 나 사기맵인지 몰랐어. 내 사기맵인지 저글링 뛰어왔는데 질롯도 있는데 캐논이 두 개가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자원이 그게 될 수가 없을 텐데 항상 사기맵은 눈치를 빨리 채야 되고 어떤 사기맵인지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요즘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미네랄을 뒤쪽에 좀 배치시켜 놓으면 그 딱 방 들어갔을 때 미니맵에 티가 잘 안 나. 그리고 이게 아비토가 조금만 쌓이고 캐논 리버템 나오면 솔직히 못 뚫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못 들어. 그리고 이거 이제 얘네들 에드먼드 듀쿠 영웅들 얘네들 나오면은 진짜 다 봤나. 얘 모조 얘도 영웅이거든요. 모조
이게 저거까지 먹으려고 이 3종 족을 다 하려고 이씨 이 자식이 어차피 자원 무한이니까 몸에 캐럿이 두 개가 완성돼 있더라고. 말이 안 되잖아. 질럿이 뛰고 있었는데 저 질럿은 내가 확인을 못했어. 근데 여기서 드론이 봤죠? 질럿은 여기서 봤고 장원이 나보다 많더라고. 딱 봐도 눈치를 챘지 바로 처음부터. 얘네 이거 세 개만 먹어도 엄청난 화력입니다. 얘네 스카웃이 공격력이 막 56, 20이야 여러분. 지상군도 엄청 세요. 지상군도 장갑이 3이야 체력실드 400이야 얘도 400이야 그냥 퉁퉁포가 70이야 시즈모드 하면 데미지 미쳤죠. 장갑 3이야 4승 0패였어요 이 친구. 되게 고수 줄 알았지. 뭐 보시는 분들도 딱 뭔가 뭐 이상하다 싶었을 거야. 캐논도 완성되고 태풍도 빠르고. 근데 이게 이제 빨문지 뭔지를 내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뭐 확인을 못했죠. 시즈모드 공룡이 150대요 시즈 아니야. 뭐 영웅 한 부대씩 만들어 놓으면 결국 자기가 먹겠지만 뭐 넥서스 여기다 하나 더 지었네 일군 뽑으려고. 요거 뭐 3개만 먹어도 뭐 충분하지 싶어. 근데 제가 되게 가난해가지고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들 하는 거를 봐가지고 다행히 이거 저글링으로 먹었다. 히드라를 뽑을 수 없는 체제다 보니까 저글링 그래도 값싸잖아요. 뭐 비싸진 않잖아. 요런 거를 이제 한 번씩 먹으면서 시간을 조금 벌었지. 아 인구 차이도 엄청납니다. 가스가 무한이고 가스랑 미네랄이 무한이구만. 저글링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가기는 했죠. 아 3포 뒤에 아 여기 밑에 여기 또 있었다 영웅들. 아니모스 있다. 얘네 먹으면 끝난다 진짜. 얘네 먹으면 이거 뭐 체력 실드 뿐만 아니라 잘 죽지도 않고 마나 되는 뭐 차원 분열포가 공격력 20이네 얘네 먹으면 계속 얼리기 때문에 아 이게 먹은 건가 보다. 처음에 내가 그 드랍 갔을 때 먹어가지고 얼렸나 본데. 사실 이거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어. 마크라면 되는데 영웅들. 이것도 이제 겨우 한번 막았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위험했던 게 지상군보다 사실 이거 공중이었고 공중을 내가 제압을 못하면 오버가 다 터지면서 아무것도 못해. 오버 뽑으면서 병력도 안 나오고 재지도 못하고. 근데 공중이랑 지상 드라곤 컨셉을 둘 다 잡아먹었어요. 아 이 자원은 좀 막 이제 마커들 하죠. 건물 지을 때도 있네 이거. 건물 지을 때 없어도 해처리 한두 개만 지어놓으면 자원 무한이라서 결국 200 채워요. 600 되는 거야. 이 테란이랑 일꾼이나 SCV랑 드론이 있으니까 600러시 하는 거야. 600러시 막말로 뭐야 캐리어 200, 배틀 200 뭐 적은 아무거나 해도 되지. 뭐 울트라 200 이렇게 해도 되고 가디언 뭐 디바우로 200 이렇게 해도 되고 600러시 가스 5만이네. 미네랄 1500이 가스. 근데 미네랄은 여기 본진에 있는 거 이거 빨고 요 정도면 충분해요. 더 먹을 필요도 여기서 먹는 게 효율이 제일 좋아 사기매 입장에서. 여기 이제 본진을 못 봤지. 이런 데는 어차피 미네랄 이거 건물 지으면 거리가 있으니까 미네랄이나 건물이나 가스만 먹는 게 나아요. 아 근데 여기 12시 해철에 나가면서 아 좀 어렵겠는데 싶었어. 여기 내가 돌을 먹었어야 되는 건데 나. 아 이거는 이제 파먹으면 없어지는 거네. 이게 본진이 원래 좁은 느낌이 안 들어야 되거든요. 투원이 꽤 넓어가지고. 근데 돈이 워낙 많으니까 방어타워를 막 구축을 하면서 지으니까 좁은 느낌이 들죠. 원래 투원이 좀 넓거든요. 게이트 진짜 15개, 20개도 충분히 지금 사기맵으로 하다 보니까 좀 좁아 보이는 겁니다. 가드라가 저는 유한이기 때문에 빨무가 아니잖아요. 가드라가 자원이 많아야지 되는데 가드라 때문에 이기긴 한 거야. 여기서 일꾼 얼마나 흙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모스 이거 뺏었잖아 그쵸? 이걸로 올린 거야 두 방을. 아 몇 방 올린 거야 이거? 얘가 근데 마컨 하자마자 마나가 250인 거예요. 원래 유닛을 뽑으면 250이 안 되는 거지. 입구까지 같이 올려버렸어. 아 그리고 이게 오버가 사실 잡혀가지고 프로브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제 어택을 못했어. 아 오버 뭉쳐있었어. 아 얘네가 근데 풀리면서 긁었나 저거? 입구 77 거의 80인데 원래 얘 오버가 아예 없었으면은 프로브 점사를 못하거든요. 이게 얼었는데 안 얼린 애들도 있어. 아 근데 얼린 애들은 얼마 안 되네. 어? 거의 80이었잖아 긁었는데? 40개 정도 긁었는데? 40개를 긁었는데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격은 아니에요. 이거 한 40개, 3, 40개만 붙어있어. 야 이거 한 번만 더 긁었어도 대박이었네. 아 한 번만 딱 더 긁었으면 다 잡는 거네.
아 이거 한 번만 더 긁었으면 넥서스 두 개라서 일부 다 잡은 아 넥서스 네 개구나.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이거 한 방짜리인데 그 한 방을 못 긁었다. 아 진짜 아깝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도 멀티를 다 먹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벌었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가스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가스 열한 개야. 아 여기 인구수도 210 올라갔어. 이거 S10을 하나 먹었어. 커맨드 지웠네요. 드론 안 먹고 하지. 와 이거 100 이거 발킬이 나왔으면 진짜 끝났다. 600 그 뭐 차기도 전에 내가 공격이 안 돼. 발킬이만 나오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방 2억된 가디언이 공격을 좀 해주고. 근데 여기서 내가 올멀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아붙이는 거야 내 자원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몰아붙여서 못 밀면은 제가 지는 거고 밀면은 이제 이기는 건데. 일단 뭐 저글링 디팔로로 뭔가 이렇게 깔짝깔짝 되면서 할 여유가 좀 없었고 이게 파괴력은 가드라가 아무래도 좀 세거든요. 근데 이게 자원이 좀 많이 없으면 절대 쓸 수 없는 조합이라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밉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그것도 있었어 내가 볼 적에는. 이 친구가 이거 저기 뭐야 마컨을 했잖아요. 이거 정신 되게 없어요. 이게 두 가지 종족만 하려고 해서 결국 나중에는 세 가지 종족을 다 쓰려고 하는 건데 공격을 안 받을 때 하면은 다 관리가 되지. 근데 공격을 받으면서 지금 스톰 지지면서 뭐 다카칸으로 멈추면서 이거 얼리면서 병력 뽑고 테란까지 관리한다? 이게 정신 없습니다 진짜. 네, 저도 이거 해봐서 알아요. 손 진짜 안 움직일걸? 이런 건물도 좁아가지고 심시티가 막 안 되죠. 아 돈이 많다. 나 계속 이제 200으로 밀어붙이고 여기서 진짜 만약에 이제 본진 못 밀고 막 그랬으면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영웅을 먹어가지고 지금 영웅을 보니까 많이 안 먹고 나는 위에 영웅을 이미 먹은 줄 알았어 이 에드먼드 리프를. 자기가 뽑았나봐 그냥 땡크를. 아래쪽도 이제 로보틱스에서 계속 물어나오고 태양 수비가 돼 있는 건데. 자,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비터도 물론 좋은데요. 이거 에드먼드 듀크 진짜 딱 먹어가지고 여기 딱 한 3대 이렇게 시즈모드 딱 해놨으면 그러면은 이게 워낙 안 죽기도 하고 데미지가 한 시즈모드 한 150대니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체력이 80이에요. 근데 방어력 3단계 돼 있어도 한 방에 뻥뻥뻥 죽는 거야. 근데 스플래시 데미지잖아. 히드라가 힘을 못 쓴단 말이야. 리버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공격하니까 잡을 수 있긴 한데 언덕 댕크를 못 잡는단 말이야. 가디언으로 아래쪽 정리해주고 리버 점사진 해주고. 그러니까 난 얘가 영웅인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가디언을 위로 보내거든요. 랠리를 한 해처리 한 15개인가 16개를 여기다 지금 다 찍어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구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개를 랠리를 여기다 찍어놓은 거예요. 계속 보내려고. 지금 병력이 많을 지 만약에 200을 모아도 많을 수가 없는 게 일꾼이 100마리 그러니까 일꾼이 인구수를 좀 먹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붙이게 붙이는 게 최선이었어. 가드라 모아도 뭐지 일꾼 인구수 이미 다 먹어버렸는데 이거 몇 군데나 모을 수 있겠는가. 근데 얘가 에드먼드 듀크인 줄 알고 아 이거 적구나 싶었지. 아 20개인가요 해처리? 아 여기까지 20개네. 해처리 18개가 아니라 해처리 20개를 여기다 찍어놓은 거네. 그래서 계속 200은 돼요. 아 이게 에드먼드 듀크 영웅이 아니라서 금방 죽었구나 가디언한테. 얘는 체력이 400이라서 금방 안 죽었을 건데. 그리고 심지어 이거 고치면서 버텼으면은 고치면서 버티고 뭐 보호막 걸고 그랬으면은 돈이 만원인데 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거 근데 건물 지을 때도 별로 없고 이게 보니까 위쪽 라인도 저그나 이제 드론이나 SCV 마커나고 나서 건물 질 때로 확보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게이트도 더 못 지은 거야. 자기가 지금 600몇씩 하고 싶어가지고 게이트라도 뭐 20개씩 전화가지고 뽑았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해처리도 그렇고 건물 지을 때로 확보를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앞마당 밀렸으니까 밑으로 못 내리고. 자 4승 0패 사기매미죠. 다운은 11,000원이 넘었어요. 이게 뭐 저기 봐600 채우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들 스타 하면서. 에?
사실 두 종족 400만 채워도 재밌는데 다 일꾼 마커 해가지고 600 채워보는 경험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0 채워서 공격었으면 장관이긴 하게 할 거야. 멋있긴 할 거야 진짜. 모르 채워놔도 우리 옛날에 한 20년 전 뭐 23년 전에 무한에서 하면은 이런 거 해봤잖아요. 막 마커 해가지고 몰래 데려와서 그때는 막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 게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400, 600 모아서 공격하면 되게 재밌단 말이야. 거의 누적 포스 딱 나오면서 캐리어 두 부대, 배틀 두 부대, 적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뽑아서 가면은 그죠? 자, 이 친구래도 어쨌든 검거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친구가 뭐 방심을 했든 뭘 했든 어쨌든 사기맵인지 몰랐는데 천만다행으로 4승 0패에서 1승 안겨 좋습니다. 요즘 사기맵 진짜 많아. 진짜 사기맵 많습니다 요즘에.